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메모장 드십시오. 갑니다. 현역 상위권 배우 리스트입니다. 일본 최대 AV 유통사에서 6월 기준 랭킹을 뽑은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랭킹에서 뽑았기 때문에 최고들만 모여 있습니다. 갑니다. 62번째 후유츠키 카에데입니다. 데뷔 이래 10년 동안 롱런하고 있는 배우. 9월 14일생이고요. C까지 올라가시고 일회적으로 내용이 심해지는 일 없이 단독 주연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점이 많은 배우라고 하네요. 동월이 누나 Y고수 추천이라고 합니다. Y고수 추천. 예. 62번째. 그리고 63번째 오쿠다 사키입니다. 와. 와. 아름다운 바스트 모양으로 인기를 끈 배우. 92년생이고 G까지 올라가십니다. 프로필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노안이다. 92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왜 동안 컨셉으로 나온지 노이에다. 김미아 닮은꼴 국민 누나라고 하네요. 예. 히토미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터프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배우고요. 5까지 올라갑니다. 5까지 올라갑니다. 예. 웬만한 AV 배우도 몸에 무리가 갈 수준의 명년을 자주 보여준다. 동양보다 서양에서 특히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예. 가라데 유단자고요. 야구장님이랑 합방했어? 와, 이 형님 뭐야? 와, 이 형님 대단하시네. 와, 엄청 부럽네. 쿠라다 마오입니다. 서글서글한 외모라 훌륭한 스터프를 지닌 배우. 94년생이고 H까지 올라가십니다. 다정하는 배우가 아니라 랭킹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키가 작고 하체가 생각보다 짧아서 난쟁이처럼 보인다. 나이 100% 속였다고 하네요. 다장입니다. 예. 66번째 오시카와 유리입니다. 떠오르는 육덕킨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고요. 90년생 F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좋은 바스트로 데뷔해서 누님 컨셉으로 자리 잡은 배우. 너를 보고 내 취향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형님 취향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형님. 김혜수 살짝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달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김혜수 살짝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작품 보실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와나미 미노리입니다. 올해 데뷔의 표지와 싱크가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배우입니다. 97년생이고요. 이까지 올라가고요. 제2의 우야라 인지가 되길 바란다. 모든 것이 적당한 배우. 앞으로 연기력만 늘길. 와, 유망주네. 유망주네. 저기 어디야? 모나코 지금 그 누구냐? 아,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나코 그 누구야? 모나코 누구냐? 그 은바페네. 와, 은바페네 거의. 은바페가 98년생 아니냐? 와, 미쳐버렸네. 어허. 미나토 리쿠입니다. 외모, 체형, 연기력 모두 좋은 전천후 배우이고요. 93년생입니다. AV계의 발롱도르 수상자로서 포스를 보여줍니다. 몸을 불사르는 적극적인 태도. 와, 나 적극적인 태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흑수저 연기. 체형나고 좀 닮았다고 하네요. 카와카미 유입니다. 단아하고 청순한 외모를 가진 주부 전문 배우. 아, 82년생이고요. 화장에 따라 이미지가 전혀 다른 배우. 화장이 잘 되었을 때는 거의 여신급 외모라고 하네요. 예. 70번째입니다. 마치시타 사에코입니다. 볼륨감 있고 탄탄한 프로포션으로 매니아층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90년생이라고? 나이에 비해 너무 노안인 점이 아쉽다. 아무리 봐도 플러스 10은 해야 할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굉장히 좀 약간 그러네요. 저평가 우량주고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그게 뭐야? 71번째입니다. 이시아라 미나입니다. 야, 어디서 존나 많이 봤는데? 약한 여성 컨셉으로 유명한 배우. 약한 여성이라는 컨셉에 특화되어 있으나 너무 반복되어 질리는 응결도 많다. 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와, 씨. 전소민, 편의점? 아닌가? 와, 오케이. 그리고 72, 나미키 히카리입니다.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데뷔하는 신인이고요. 지까지 올라가고 기본 배우로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데뷔하다 보니까 별로일 것 같다고 하네요. 완전 신이라고 합니다. 완전 신인. 예. 그리고
73번째 시이나 소라입니다. 귀엽고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배우고요. 95년생입니다. 예, 이까지 올라가시고요. 옛날보다 정말 연기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프로포션은 좋은데 외모가 좀 약간 실망스럽다고 하네요. 아마추어 밴드 보컬 출신이고 약간 좀 턱이 좀 약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시라이시 말이나? 유명 우유 CF 모델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주부 배우 뭐 얼렸다고? 번호도 74번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 정도야? 오케이 오케이. 야 철근자가 얼렸네요.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올렸습니다. 예. 야 연예계 데뷔에도 먹힐만한 매력적인 외모입니다. 요샌 체형 관리에 실패한 것 같다고 하네요. 우에하라 아이 친구입니다. 용과 같이 비서 역할을 했었고요. 실제로 애까지 낳은 유부녀 배우 가자 빅파이가 아이씨 생각나는 배우 영상을 보면 왜 가자가 생각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작품 예 작품 예 그리고 75번째입니다. 시부야 카오입니다. 아우 토익 990점의 깍찬 스토프의 소유자. 아! 바스트로 승부를 보는 배우 엘리트 출신임에도 이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게 느껴진다. 도쿄 스포츠 출신이고 전형적인 금수저라고 하는데 아! 야 여기 K가 있어버리네. K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네요. 와 76번째 아 얼려 아 와 저도 이제 철근이가 여러분들 추천해줘가지고 예스바다가 와 진짜 심화학습 들어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배구부 출신이 뛰어난 작품 퀄리티를 선보이는 배우 96년생입니다. 예, F까지 올라가시고요. 작품을 꾸준히 내주는 다작 배우임에도 퀄리티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도 데뷔 초보다는 점점 별로인 것 같은데 니엘 일본 심야 예능 출연 중이라고 합니다. 와 약간 좀 진짜 얼굴 좀 약간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면 강추입니다. 예 작품 강추입니다. 예 77번째 사쿠라이 아야입니다. AV 회사에 입사해서 데뷔한 특이 케이스고요. 89년생 H까지 올라가십니다. 전문직 역할로 자주 출연하고요. 인공미가 느껴지는 게 약간 아쉽다고 하네요. 예 자 78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미사키입니다. 서구적인 미인상으로 매니아들에게 암암리에 알려진 배우라고 하네요. 92년생이고 프로필이 너무 들쑥날쑥 자꾸 바뀌어서 신뢰가 안 간다. 제발 머리 단발로 자르지 말자. 유라 강희원 닮았다고 합니다. 네, 79번째 시노다 아유미입니다. 노안을 승화해서 조숙한 미를 선보이는 배우고요. 네, 얼굴 빼고 모든 것을 가진 배우라고 합니다. 아니야 보다 보니까 얼굴도 정든다고 하네요. 예. 시노다 아유미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모토 아리나입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동안 아이돌 컨셉으로 활동하는 배우고요. 96년생이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슬렌더 원탑이라고 봅니다. 원탑이랍니다. 슬렌더 쪽에 AV계의 산체스 너무 거품이 심하다고 하네요. 예, 롱런길만 걷자라고 하는데 예. 외모는 AV 업계 최상위권 수준 몸매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비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몸매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비추라고 하네요. 작품이 81번째 아마미 츄바사입니다. 전형적인 베이글 스타일의 뚜렷한 이목구비 88년생 목소리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요. 연기력은 부족 외모는 최고라고 하네요. 사랑스러운 풍속기가 느껴지는 배우 성실파 노력파 아마츠카 모에입니다. 예. 사진보다 영상이 더 매력있는 배우 94년생이고요. 전속 여배우 중에 가장 잘나가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천사같은 연상 여자친구 스타일이라 너무 좋습니다. 모에 누나 착하고 순수함 너무 좋지 이러면 나 착하고 순수한 좀 약간 영상에서 그런 거 느껴진다? 작품에서 그런 거 느껴진다? 바로 이거는 그냥 핀셋 바로 들어버리지. 와 진짜 카자마 유미입니다.
일본 AV 20년 경력의 전설, 현재도 상위권이라고 하네요. 79년생. 네 걱정과는 달리 잘 나갈 뿐이지 여전히 먹혀. Like a Kazama Yumi, Blacknut Watch. 조숙한 역할, 친척 전문 배우라고 하네요. 예, 84번째, 아이카입니다. 갸루뽕 배우 중에서 가장 잘나가고 유명한 배우라고 하네요. 네, 시원시원한 말투, 성격, 연기까지 매력있는 누나입니다. 실제 성격도 털털하고 거침없이 보이네요. 아이돌 사생팬 출신이라고 하네요. 네. 85번째, 코모카이 미나코입니다. 사연 많은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 복귀 7개월 차라고 하네요. 85년생이고요. 지상파 방송까지 출연하던 그라비아 아이돌이었으나 각성제 투약 때문에 무려 두 번이나 체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 연예인 경력이 순위에 반영, 객관적으로는 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예, 멘탈이 좀 아쉽네요. 사쿠라 마나입니다. 예. 귀여운 외모와 볼륨 있고 균형 잡힌 체형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라고 하네요. 94년생이고요. 청순한 동안 스타일도 어떠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기하며 적극적. 나 적극 너무 좋아하거든, 진짜. 나 적극적인 거 너무 좋아해. 진짜 미쳐버려. 한국에선 좀 약간 인기가 없는 편이라고 하네요. 예. 이걸 안 올린다고. 사쿠라 모모입니다. 2017년 5월에 데뷔한 신인. 호평 중인 배우고요. 96년생. 지까지 올라가고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인재라고 하네요. 예. 외모에 비해 스토프가 훌륭한 스타일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아이돌 연예인 컨셉이라고 하네요. 신인이라고 하네요. 신인 여러분들. 신인이라고 하네요. 88번째. 아 이거는 그냥 딱 이름만 딱 들었는데 그냥 씨발 부근진 나도 알겠어. 와 씨. 아니 메구리입니다. 예. 2PM과 비스트를 좋아하는 친한파 AV 배우이고요. 89년생 H까지 올라갑니다. 제발 한국 사람이라면 메구리는 봅시다. 걱정해주는 유일한 AV 배우고요. 와고 주최로 팬미팅까지 했었습니다. 팟캐스트에 출연했었고요. 예. 메구리는 한국을 좋아하는 배우. 우리나라는 야동 사이트가 불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단이 뜨는데 그걸 보고 한국 팬들을 걱정해주는 그런 배우입니다. 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메구리입니다. 예. 89번째 미즈노 아사입니다. 오! 쇼컷을 잘 소화해내는 보이시한 매력을 지닌 배우, 90년생이고요. 호불호가 강한 외모이나 체형만큼은 호불호가 달릴 수 없다. 뜨거운 동경시에도 출연했다라고 하네요. 예. 약간 이명필 닮았다고 하네요. 예. 골반 갑이다. 흥민이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와카나 나오입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체형, 92년생 F까지 올라갔고 아역배우 출신이 AV 출연한다는 컨셉을 잡고 화제가 되었다. 오 한국 느낌이 좀 약간 예. 아 사진 다릅니까? 아 사진 다릅니까? 아 키라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좀 약간 예, 공무원 형님께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91번째 히메카와 유나입니다. 뭐야 엄청난 동안 스타일로 앳되고 귀여운 외모고요. 뒤까지 올라가고 97년생이네요? 일본의 국민 요동생 아시다 만화와 다물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예, 동생 역할로 적극적인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베이비 페이스 귀요미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근데 뒤까지 올라간다고요?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까지 랭킹 현재 예, 랭킹이었고요. 3부는요 현재 AV 배우 탑 10입니다.